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봤던 돌비 아트모스에 이어서 돌비 비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트모스는 그 소리에 대한 공간감을 만드는 게 목표였다고 그랬죠. 그러면 돌비 비전은 뭐냐? 돌비 비전은 바로 사람 눈으로 보고 있는 그 현실이 그대로 재현되도록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는 거에서 출발한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VR이니 혹은 뭐 스테레오그래프라고 그러죠. 이렇게 두 눈으로 봐서 입체감을 만드는 3D 영상에 대한 이슈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VR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오, 진짜 뭐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충분히 높은 해상도로 두 영상을 만들고 컨트롤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우리가 보는 것만큼 그렇게 사실감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입체감을 가상으로 만들어진 입체감 때문에 실제로 눈의 피로도가 되게 증가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분할하기 위해서 뭐 무슨 액티브 방식의 평광 렌즈도 써보고 패시브 방식의 평광 뭐 안경도 쓰고 그렇게 3D를 보긴 했는데 아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감이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좀 바꿔서 접근해 보면 실제로 사람이 느끼는 데 있어서의 그런 사실감, 정말 같은 실제 같은 감을 느끼는 건 원근감이나 3D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재현하고 있는 대부분의 영상이 실제로 사람 눈으로 보고 있는 실제 사물들의 밝기나 여러 가지 색상면에서 떨어진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서 이 이야기가 출발을 해요. 사람 눈은 그 햇빛이 쨍쨍 비치는 낮에 밖에서 사물을 보게 되면요. 그 거기에 제일 밝은 부분이 대략 뭐한 5만 니트 정도의 밝기가 된다고 그래요. 5만 니트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가로세로 1평방미터 안에 5만 개의 촛불이 있는 정도의 밝기를 느낀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밝은 밝기를 느낀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아주 어두운 거는 뭐 0리트, 뭐 1리트, 2리트 아주 작은 불빛까지도 사람 눈은 볼수 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게 밝은 영역을 통해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비 비전은 기술적으로 그걸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지금 현실적인 기술에서 할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라는 목표를 가지고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돌비 비전의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해상도예요. 돌비 비전에서 나타내고 있는 해상도의 기준점은 4K 이상이에요. 가로 4000픽셀, 거기에 맞춰서 비율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4K 이상의 해상도를 가지는 것만이 돌비 비전을 재현할 수 있다라고 첫 번째로 얘기했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거의 다 웬만한 디스플레이에서 구현이 가능해요. 더군다나 영화에서는 오래전부터 디지털 프로젝터, 디지털 상영기를 통해서 구현한 정도의 해상도예요. 그래서 4K는 이제까지 어렵지 않은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REC 2020이라는 컬러 스페이스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색 공간은 어느 정도 색 공간이냐?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디스플레이나 모니터들이 쓰고 있는 색 공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sRGB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sRGB는 그림으로 친다 그러면요. 사람의 눈이 볼수 있는 색 공간이 이 정도라면 sRGB는 대략 요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색 공간이에요. 이거밖에 인간이 만든 디스플레이는 재현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광색역이라는 모니터가 나오면서 어도비 RGB 정도까지 확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REC 2020은 그거보다 더 넓은 색 공간을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보고 있는 비전의 거의 많은 부분을 커버하는, 물론 100%는 다 커버하지 못해요. 상당히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조금 작긴 하지만 그래도 sRGB보다 훨씬 넓은 색 공간을 갖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색에 대해서는 REC 2020의 영역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밝기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해서 1000니트 이상의 밝기를 재현하는 디스플레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세 가지가 부합되어야만 돌비 비전에 적합한 영상을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내용에서 따와서 돌비 HDR이라는 규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나오는 TV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HDR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QLED니 OLED니 얘네들이 싸우게 된 이유는 이거를 구현할 방법, 이 정도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에 대한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4K는 이미 다 구현이 됐어요. 8K도 나오는 세상에 4K 정도는 뭐 이제 어렵지 않은 단계예요. 그리고 실제로 대다수의 그래픽 카드라든지 뭐 영상 뿌려지는 장치라든지 튜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4K는 이미 다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렉 2020, 요거는 쉽지는 않은 부분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색이 이만큼 다양해지기가 기술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이제 겨우 어도비 RGB, 그러니까 그 sRGB보다 조금 더 넓은 sRGB 한120% 정도를 커버하는 색공간을 만들었는데 이 정도 색공간을 만들기가 어디 쉬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는 바로 요 밑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1000니트라는 밝기, 1000니트라는 밝기는 0에서 1000니트까지 밝기가 확대되게 되면 RGB 색깔별로 재현할 수 있는 색 대역대가 훨씬 더 넓어지고 이 중간의 개조들을 훨씬 더 잘게 쪼갤 수 있어요. 여기서 전제 조건으로 하는 이 1000니트는 100만 대 1이라는 콘트라스트 비율을 가져요. 100만 대 1이라는 콘트라스트 비율은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제일 어두운 데부터 제일 밝은 데를 100만 개로 쪼갤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거와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물론 딱 떨어지진 않지만 어쨌거나 요런 전제 조건이 돼서 레드, 그린, 블루 각각 채널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색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돌비 비전으로 재현된 영상을 본다면 물론 이것도 영상을 그렇게 리터칭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는 아주 복잡한 세부 규격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고민하지 말자고요. 어쨌거나 요세 가지 전제 조건이 되는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 이세 가지 전제 조건으로 촬영된 소스를 여기에 맞게 돌비 비전을 집어넣어서 변환한 동영상 파일이 있고 그걸 플레이해서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돌비 비전을 보고 있게 되는 거예요. 돌비 비전을 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요 돌비 비전이 지원되는 모니터라고 할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게 이제 이슈예요. 그래서 현재로서 돌비 비전을 지원할 수 있는 모니터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요, 이세 가지 규격에 해당하는 다시 말해서 4K 그리고 다음에 뭐였죠? 렉 2020의 칼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00니트 이상의 밝기를 가지는 디스플레이. 요렇게 규격을 나눴을 때, 뭐, 색공간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고, 4K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어요.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이 1000니트라고 불리우는 부분이에요. 밝기를 1000니트까지 올려야만 이 돌비 비전에 해당하는 것을 커버할 수 있는데 이 1000니트를 만드는 게 지금 현재로서 구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선택한 방법은 QLED라는 방법을 통해서 퀀텀 닷그 뭐죠? 발광체를 집어넣어서 때려서 걔가 발광하도록 해서 밝기를 끌어올린 거고 LG가 옛날부터 계속 노력했던 방법은 OLED를 통해서 스스로 발광하는 발광체를 통해서 밝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1000니트까지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피크라고 해서 제일 밝을 때 잠깐은 1000니트까지 올라올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한 500, 600밖에 아직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1000니트가 지원되는 레퍼런스 모니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레퍼런스 장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아직도 흔치 않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장비가 에이조에서 나오고 있는 CG3145라고 하는 모니터예요. 레퍼런스 모니터예요. 3년 전쯤 나왔고요. 아직도 안정적으로 잘 플레이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니에서 나왔던 S300이라고 하는 OLED 방식의 그 HDR 모니터가 있었어요. 얘도 1000니트가 지원이 돼요. 요 다시 나눠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요 X 소니에서 나온 X300 요쪽에 해당하는 요 계열에 해당하는 애들은 OLED를 사용한 방법이고요.
CG3145 같은 방법은 조금 다른 방법을 썼어요. IPS인데 여기에 듀얼 레이어 IPS라고 해서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의 기술로 나눠져요. IPS 기술을 쓴다는 건 전통적인 LCD 방법을 쓴다는 거고요. OLED 방식을 쓴다는 건 LG가 선호하고 있는 OLED 방식, 유기 발광 다이오드 방식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밝기를 1000니트까지 강제로 끌어올리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이 두 모니터 다 훌륭하게 잘 재현을 해요. 그런데 OLED 진영에서 몇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는 발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패널 수명이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소니도 요 후속으로 바로 X310이라는 그 후속 모델을 내놔서 이 단점을 보완해야만 했어요. 에이조에서 나온 3145, 물론 IPS 방식을 사용해서 OLED와 같이 패널이 빨리 소모되는 현상은 줄일 수 있었고 버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145가 1000니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엄청난 팬과 냉각 시설을 달아야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밝기에 따라서 LCD 패널이 오동작을 일으키거나 색깔이 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AI 기술까지 동원해서 그걸 정밀하게 컨트롤해야 하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생산된 게 3145예요. 그리고 3145도 마찬가지로 너무 오랫동안 장시간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IPS 패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오래 쓰기에는, 그리고 그렇게 계속 틀어놓고 쓰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을 정도로 발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심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1000니트를 구현하는 디스플레이를 만든다는 게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OLED니 QLED니 새로운 기술을 계속 만들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이미지가 얼마냐, 어떠냐 하면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3D나 두 눈으로 나눠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감이 있어요. 디테일도 있고요. 사람 눈이 섀도우라든지 이런 데서 디테일들을 항상 계속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눈은 밝은 데 가면 밝은 데에 따라서 홍채가 줄어들었다가 바로 어두운 데 스캔하면 홍채가 열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빨리빨리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방법을 써서 기록되고 이 방법을 통해서 재현되고 있으면 정말로 그런 디테일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좀 밝은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정말 선글라스를 쓰고 싶을 정도로 눈부시긴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인 이미지 재생, 효과적인 가상현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HDI라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이 밝기를 구현할 수 있는 저렴한 디스플레이, 저렴한 TV가 생산되지도 않고 있고 판매되지도 않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3145라든지 소니의 X310 같은 장비가 먼저 나온 이유는 컨텐츠가 만들어져야만 이런 장비들을 유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00니트짜리 TV를 판매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컨텐츠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레퍼런스 모니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고가입니다. 대략 둘 다 30인치 내외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 가격이 3000만원, 4000만원 이래요. 그런데 영화 산업에서 3000만원, 4000만원짜리 장비는 아주 저렴한 장비에 속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HDR을 지금 구현해 놔야만 2년, 3년 뒤에 그걸 극장에서 틀었을 때 돌비비전으로 틀면 사람들이 그 몰입감이나 그 디테일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증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편집하고 할 수 있는 모니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에이조라든지 소니에서 이런 모니터를 내놓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HDR이라고 지금 표기되어 있는 수많은 TV, 수많은 모니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니터를 구매하실 때 꼭 체크하셔야 될 내용은 앞서 설명한 요 세 가지예요. 4K가 지원되는가? 물론 이건 어렵지 않게 다 지원될 거예요. HDR 기능이 있다면. 두 번째는 REC2020이라는 색공간을 지원하는가? 요 색공간은 생각보다 넓은 색공간이에요. 그래서 구현하기 쉽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로서 구현은 되고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80%, 90%,
뭐 이 정도까지 지원되는 모니터들도 나오고 그런 애들도 나, 그 TV들도 나와요. 그래서 요것까지 체크하시고 마지막으로 1000니트가 지원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대부분 지금 나와 있는 HDR 모니터들은 1000니트가 지원되질 않아요. 그래서 돌비 HDR 혹은 HDR이라는 기술을 다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대략적으로 600니트 정도만 지원이 돼도 상당히 훌륭하게 지원할 수 있어요. 여기는 약간의 기술, 편법 기술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다 들어가서 600니트 정도만 나와도 꽤 훌륭하게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600니트 정도는 그런 OLED TV들은 꽤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이하로 뭐 한 300니트다 혹은 뭐 350, 450니트다 근데 그 옆에 보면 가로 열고 뭐 피크일 때만 350, 피크일 때만 450 요런 단어가 들어있다. 그러면 HDR이 아직 정확히 구현되지 않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요걸 기준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거는 아직까지 HDR 컨텐츠가 많지 않아요. 이걸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이른감이 있지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 기술은 우리 가정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HDR, 뭐 돌비 HDR, 돌비 비전에서 얘기하는 HDR, 그 다음에 뭐 삼성에서 얘기하는 뭐 HDR10 플러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 건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